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거라. 네가 아무리 발악한다 한들 소용없을 것이니. 내 몸속에 언니랑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게 역겨워. 이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똑똑히 지켜봐. 놀랍게도 친자매 지간이었던 천추태우와 그녀의 여동생 헌정왕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야 했던 이들 자매의 비극적인 운명이 지금 시작된다. 근친혼이 가능했던 고려 초기엔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왕비를 두었는데,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나란히 사촌 경종의 부인이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부로 네가 지낼 곳이야. 그럼 나도 이제 언니와 같이 왕마마 된 거지? 그럼. 정말 꿈만 같아. 궁화는 보는 눈이 많으니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알겠어. 폐하는 이걸로 드시지요. 아니 그 신첩이 폐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온데 마음에 드십니까? 뭘 또 이렇게나 그 신첩의 이 윤기나는 흑발의 비결이 바로 이 하수호입니다. 어찌 드시지 않는 것입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짐은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고 왕후도 어서 드시게. 그러지 마시고, 신첩의 성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드셔보십시오. 괜찮다 하지 않았어. 폐하께서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이 새어나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시는데, 네가 낮에 연애 자리에서 그리 티를 냈으니 당연히 성이 나실 수밖에 없지 않겠니? 나 이제 어쩌겠니? 하여간 어릴 때나 지금이나 네가 이리 미련하게 구니 사내들이 널 떠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동윤을 기억해? 왜 소녀를 떠나려시는 겁니까? 제발 소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날 그만 잊으시오. 헌정왕후는 3년 전 사랑했던 정인에게서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았던 것인데, 너에게 지고지순했던 동윤이 하루아침에 널 떠나버린 게 이상하지도 않았니? 그것은 분명 도련님께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 솔직히 말해서 동윤이 너 같은 것에겐 과분하다 생각하지 않았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널 왕으로 두리고자 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어. 너처럼 미련하고 모자란 것이 내 옆에 있어요. 내가 더 돋보이지 않겠니? 언니 헌혜 왕후의 본 모습을 뒤늦게야 알게 된 헌정 왕후는 언니를 향한 독기를 품게 되는데, 마마, 그간 잘 지내셨사옵니까? 왕후도 아는 자요. 아, 예.
한마을에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신척보다도 마마와 더 친밀했었지요. 그렇죠, 마마. 다 어릴 때 일입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 매몰차게 벌인 동윤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인해 헌혜왕후는 위기에 봉착하고 마는데, 뿅이도 밟으면 꿈틀을 하는 법입니다. 이제 마마의 좋은 시절도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된 동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이 궁에 단 한 명뿐이지. 감축들이 옵니다, 마마. 헌혜왕후의 회임과 함께 언니를 향한 헌정왕후의 반격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데, 그로부터 8개월 후 헌혜왕후는 경종의 첫 아들을 출산하며 왕실 내 새로운 권력자로 급부상한다. 배하께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왕위를 견영군께 넘긴다 하였사옵니다. 빗줄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왕위를 오라버니에게 넘긴단 말씀입니까? 아직 황자 마마께서는 걸음마도 떼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해서 폐하께서도 어쩔 수 없으셨겠지요.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태후가 되고자 했던 헌혜왕후의 꿈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시더니. 아들 하나 태자로 만들지 못하고 그가 뭘 하신 겝니까? 네 년이 감히 날 조롱이라도 하는 것이냐? 조롱이라뇨? 저나 마마나 똑같이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이 처량해서 그런 겁니다. 난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왜 너 따위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단 말이냐? 그래, 떠들어댈 수 있을 때 실컷 떠들어대거라.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너를 부셔버릴 테니까.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누가 웃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경종의 사망 후에도 이들 자매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이었다. 벌써 5년째 오라버니 후사가 없으니 제 아들을 태자로 책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폐하. 폐하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다지시려면 우선 마마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해도 폐하의 후사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새 여인을 들이시는 게 어떠하시겠습니까, 폐하? 1년 후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선왕의 왕비가 어찌 그리 추잡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벗기거라. 어딜 감히 왕손을 회임할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알고 보니 만삭의 몸이었던 헌정왕후. 놀랍게도 끌려온 이는 헌정왕후의 숙부 왕욱이었다. 숙부님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수부님 역시 왕족이 아닙니까?
숙부님과 저 사이에 아들 하나만 태어난다면 그 아이 역시 충분히 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니 헌혜왕후를 견제하기 위해 헌정왕후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숙부 왕욱과 정을 통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헌정왕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헌혜왕후가 모든 것을 알게 됐던 것. 탄의 아이를 임신했다 한들 그 아이는 죄인의 핏줄일 뿐이니라. 그래, 이 아이는 죄인의 아이겠지. 하나 오늘 마마께서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었을 테니 이 어미가 당한 수모를 반드시 대갚아줄 겁니다. 얌전히 꼬리 내리고 지냈으며 네 자식에게까지 이런 비극은 안겨줄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사실 헌정왕후가 천추태를 이기기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억눌려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왕욱이 떠나고 난 다음에 헌정왕후는 자신이 그렇게 원했었던 아들을 드디어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출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아들을 낳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고려 6대왕이었던 성종은 후사 없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뭐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 왕, 바로 7대 왕으로는 천추태후의 아들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 천추태후의 아들은 굉장히 좀 나이가 어린 편이었습니다. 10대였고 사실 그걸 핑계로 천추태후가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이 어리니까 내가 대신 통치하겠다라고 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그때 천추태후의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김치양이라고 하는 내연남과 함께 정말 고려를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했었죠. 결국 그 세력에 반발하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반란군에 의해 가지고 목종과 천추태후는 결국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왕으로서는 바로 헌정왕후의 아들이었던 대량원군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그게 바로 고려 8대 왕인 현종이 되겠습니다.